차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느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켠 이유는 여러분, 간호도 결국엔 장비빨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임상에서든 임상 실습에서든 뭐 많이 알고 또 눈치껏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에 못지않게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호용품의 메카 보너스에서 다양한 간호 아이템들을 지원해 주셔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자형으로는 가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임상 실습 나갔을 때 선생님들께 가장 이쁨받기 쉬운 가성비 아이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임상 실습 나가보면 주로 하는 게뭐 관찰하고 기록하고 서포트하고 이런 게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찰도 몇번 하다 보면 눈에 익는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코반이나 의료용 테이프를 쓰실 때가 됐다. 그럼 바로 가위로 잘라서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수강 선생님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평가까지 좋고 학점도 잘 받고 이게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한 4~5조의 효과를 갖는 아이라서 지금 없으시다면 임상 실습 가실 때꼭 하나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실습 가시면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꺼내다가 또 떨어뜨리면 환자도 놀라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놀라니까 여기 이 스프링 가위 집게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구비하셔서 안전하게 실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신가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렇게 뭐 여기 있다가 아 선생님 가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래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스프링 가위 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주워서 잘라서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형 가위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제품은 앰플 오프너입니다. 여러분 앰플을 저희가 임상 실습에서 주로 딸 일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 간호 실습이나 다른 뭐 실습에서 이제 앰플을 주로 따서 거기다 이제 수액에다 섞잖아요. 그때 이제 앰플을 따다가 뭐 갑자기 그 앰플 따는 게좀 미숙해서 터져버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유리 파편들이 손에 뭐 박힐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럴 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약간 다시 따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게이 앰플 오프너입니다. 제가 지금 앰플이 없어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게 만약에 앰플이라 가정하면 여기 이렇게 딱 씌우고 뚝 따면은 앰플이 깔끔하게 열립니다. 이렇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앰플 오프너를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온라이트 미니등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유물입니다. 제가 이거는 아직 임상 실습에서 써보진 않았지만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브닝 근무를 가보면 이제 교대할 때 보통 이제 환자 호실에는 다 이제 소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처치라도 보고 기록을 하려면 어두워서 잘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치만 이게 있으면 이제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첩 있고 이렇게 달고 이걸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서 이렇게 키고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정말 아이디어템이지 않나요? 아니 이게 요즘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건 따로 요청해서 받아왔을 만큼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브닝 근무가 많거나 아니면 나이트 근무가 많으신 분들께 이건 정말 요긴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실제 수첩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실습 갈때 이제 수첩 하나씩 다 챙겨 가시는데, 막 적다 보면, 이거 어디서 조사한 거지? 이거 어느 병동 거지? 이거 어느 환자 거지? 결국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너스에서 나온 실습 수첩은 전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 수첩을 같이 보자면, 처음에는 이렇게 듀티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신의 근무 스케줄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걸 리스트. 그리고 또 실습 일지가 이렇게 따로 칸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오늘 무엇을 보고 관찰했는지 쉽게 쓰고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모장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환자 바이탈 체크할 때 이제 주로 적어서 선생님한테 드리는데, 이렇게 루토실 이름, 그리고 BST, 그리고 시간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때는 이 실습 수첩 하나면은 정말 문제 없이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실습 나가시기 전에 수첩 장만하실 분들은 보너스에서 나온 실습 수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널스 포켓입니다. 솔직히 이거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정말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실습하면서 정말 볼펜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 볼펜을 굉장히 많이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볼펜 심을 개방된 상태로 주머니에 보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실습복을 세탁할 때가 되면 그 주머니 안 속이 난리가 정말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실습 이런 널스 포켓만 있었다면 이렇게 보관 만약에 열려 있다 하더라도 실습복은 더러워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정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실습복에도 넣기도 간편하고 막 자기들이 난리를 친다 한들 아무리 뭐 연상태에서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한들 꺼내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널스포켓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번에 보너스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보너스 간호지식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기본 간호, 의식 사정, 검사 간호, 실무 간호, 의학 용어에 이르기까지 총 21종류의 알짜배기 지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수치나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이 간호 지식 카드를 활용한다면 정말 간지나는 실습을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임상 실습 나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정말 폭넓고 빠르게 자신의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싹 봤는데 이건 정말 미쳤습니다.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너스에 가셔서 이 간호 지식 카드로 자신의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압박 스타킹입니다. 제가 또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 갈때좀 들킬 것 같기도 하고 좀 남자가 스타킹 신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고 해서 안 신고 있다가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킹을 신었죠. 아, 근데 정말 신세계입니다. 이게 신고 안 신고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진짜 대충 말해도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이 압박 스타킹 하나가 주는 다리의 편함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신었다고 해서 정말 다리의 피로가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뭐 누가 보던 말던 뭐 들키던 말던 그냥 주구장창 2달 동안 신고 다녔습니다. 아직도 뭐 압박 스타킹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 의심 접으시고 무조건 사세요. 진짜 무조건 사세요. 이거 진짜 무조건 저도 무조건 필수템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또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많이 걷고 왔는데 지금 신어도 진짜 편합니다. 이거 신고 이거 신은 채로 촬영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박 스타킹까지 살펴봤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실습합니다. 제가 이 실습화도 보자마자 디자인에 꽂혀가지고 그 보너스 선생님께 바로 요청해서 받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솔이든 아웃솔이든 이쪽에 구멍이 정말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쿠셔닝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저희가 주로 뛰어다닐 때 충격을 잘 흡수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쿠셔닝이 크단 말은 또 다르게 말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S사이즈 기준 16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끼우고 들었을 때도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밴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 이제 신발을 신을 때 오늘은 조금 발목을 잡아주면 좋겠다 하면 이 밴드 부분을 뒤로 당겨서 이제 샌들 형식으로도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하면은 이 밴드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약간 슬리퍼 형식으로도 신을 수 있는 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이제 겨울 실습 기간 동안은 이제 이 보너스에서 제공해 주신 이 간호화를 가지고 열심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리뷰하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소개하면서 정말 실습할 때 많은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지금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보너스에서 하반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 소개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It's gonna be alright.